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맹 추출을 사용을 해서 그 사용되는 있는 알라딘 항공사-1이라는 이 무기 문맹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용상에 속해 있는 이제 미량의 레늄을 회수하는 연구입니다. 일단 컨텐츠는 먼저 레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용되는 제품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레늄은 지각의 연소공 PPD밖에 존재하지 않는 미소량의 희소 금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곳은 이제 니켈, 철, 합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것은 그 미량이지만 제트 엔진의 펌블레이드로 사용을 하는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품매는 석유화학 품매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APR이라는 탈암 원유의 탈암 공정에서 사용되는 품매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사진 두 개는 최근에 오토모빌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보차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터보차저라는 게 저희가 엔진에서 출력을 진행을 할 때 에어를 압축을 해서 연소를 시키는 방법을 터보차저라고 하는데 그 터보차저에서 사용되는 터빈 블레이드에도 레늄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표와 그래프는 레늄의 국제 생산량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2011년도 기준으로 레늄의 전체 생산량은 5만 킬로그램, 즉 5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칠레가 2만 6천 킬로그램, 26톤, 그리고 페루가 5톤, 그리고 미국에서 2.3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늄의 가격 변동입니다. 일단 레늄은 최근 한국 우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최고가가 2008년도에 킬로그램당 1만 달러까지 폭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점차 하락세를 피다가 최근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메탈 중에 비금속을 제외한 메탈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늄은 킬로그램당 4,000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레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열성이나 경도 증가, 그리고 내시성을 띠는 그런 메탈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하는 산업의 종류에는 항공 우주 산업이나 아니면 가스터빈, 그리고 촉매제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늄의 가격 상승 요인은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PPD밖에 존재하지 않는 함유량과 그리고 사용되는 세트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량과 저희가 레늄을 수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가 품매제로 많이 사용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수입량에 비해서 수출을 할 때 변화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리고 폐품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법상 폐기물 처리법으로 속해 있어서 지정된 기간 이상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을 하는 진행입니다. 먼저 APR 치료와
치료를 수용성으로 나온 후에 다양한 수치제를 가지고 국내 최초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pH와 추출제의 변화를 보고 가장 최적의 추출제를 알아보았는데 pH 1 환경에서 알라딘 항산화가 90.6% 이상의 추출률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정확히 pH가 얼마에서 가장 잘 흡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pH는 2 이하의 인 경우에는 90% 이상의 추출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산성도에 따른 이펙트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염산성도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에서 1분 이상인 경우에 99.9% 이상의 추출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추출제 농도에 따른 변화입니다. 추출제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 항산화에서 1% 이상인 경우에 추출률 90%가 넘게 나와서 이게 최적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비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산비 같은 경우에는 오게닉하고 악재상의 비율을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농매 추출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지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10인 상태에서 이 공정을 진행해도 80%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5% 추출제를 사용했을 때 알라딘 경우에 90.5%로 알라딘이 가장 좋은 추출제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pH 조절을 실험함에 따라서 pH 이하에서 대부분의 알라딘이 90%의 추출률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제 농도를 변화를 시켜서 보았을 때 추출제는 1% 이상인 경우에 99% 이상의 추출률을 보였고 그리고 이 실험에 따라서 최적 조건은 알라딘 항산화 같은 경우는 1% 이상 그리고 상비 1:1인 경우에 가장 맨 추출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인데 R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학군 산자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보통 올리브된 원석을 처리를 할 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원석에서 오는 경우고요.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촉매 자체가 침수를 시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실험하실 때 인간적으로 만든 걸 하셨습니까? 아니 의료를 터사이를 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APR 그 자체 APR 극소량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분도 유순물들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우리가 인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 레디오닉 같은 분석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는 어떤 분석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와 저희가 공정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핵촉매를 인풋으로 만든 것을 인풋추천하는 게 아니라 핵촉매 자체를 바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그런 솔루션의 레딩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소량만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대학생에게 입장수에서 사실은 참잘하는 원하겠죠? 네, 제 이름은 박상렬입니다. 박상렬입니다. 네, 저 박상렬 씨고요.